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합권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에코프로 BM은 하락을 다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하락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시장이 더 찍어 눌러야 된다. 시장이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장이 반등을 하면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소폭 약간 좀 더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력성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에코프로 BM을 베이스로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가고요. 에코프로 BM이 반등에 성공을 했을 때 매물대를 맞을 겁니다. 이 매물대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가를 높여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느냐. 1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그 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에코프로 BM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함께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항상 투자할 때 내가 이 종목이 맞다 그래서 이 종목을 2년 3년 보유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베이스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파악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이 흐름을 파악해서 보유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베이스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가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면 리튬 포함해서 뭐가 됩니까? 양극재가 되죠. 양극재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에코프로 BM 쪽에 팔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은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베이스로 봐야 되고 고가에 대한 돌파 구간을 내가 올라가면 알 수 있지만 지금부터 언제 정확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빠질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함께 보유를 하고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나오고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비중을 늘려야 된다. 비중을. 그러면 두 가지 종목을 다 최저점, 아주 싸게 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의 얼마. 이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 평가치, 예상 평가치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50% 정도의 평가치를 기준해서 계속해서 맞춰가자. 이러면 양쪽으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지속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단타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등락하는 과정에서 잘못 타서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는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예요? 신고가죠. 그러면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에 12월달 있고 그리고 1월달도 발생했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종목에서 다른 신고가 종목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고가 종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오늘도 세 종목이 진행이 됐고 이 중에서 이스트 소프트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신고가 종목인데 거의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서 등락 중에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7%대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테오젠. 자, 보세요. 오늘 2%대 강세 구간에 있고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볼 때는 무조건 가격 우선에서 본다는 거고요.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HLB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오늘 8%대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고 22평까지 올라가면 약간의 저항 구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애초에 조정을 만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1월 달, 그렇죠. 1월 초에 발생한 신고가 구간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렇다는 건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22평선을 이탈한 그 상황은요,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시장이 찍어 눌러서 발생했다. 근데 시장은 무한정 빠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에 이제 들어갔다. 그렇죠.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삼으면 되는데 소통방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는 오늘부터 그렇죠. 공략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자, 내용 보시면 오늘 22%까지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고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자, 신고가라는 건요, 실적이 개선되는 것보다, 그쵸, 지금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것보다, 그쵸, 주가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주식을 공략하자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오늘 움직임을 보면 마이너스 3% 출발해서 종가 22%.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들은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은 스윙으로 진행을 하고 최장 보유기간이 2주 안에 모두 다 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2주라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만 공략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하루에, 그쵸, 25% 막 30%씩 이렇게 가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쵸, 시장을 주도하는, 그쵸, 이런 급등 종목들은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탄생을 하고요. 1월달 들어서도 AI가 제일 강했습니다. 근데 시장 조정을 마치고 오늘 코스닥이 1.3% 반등을 하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강했었던 종목들이 더 간다. 그쵸, 강한 놈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그쵸? 소통방은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돈 안 받아요. 그런데 왜 돈을 안 받냐?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채널이 성장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제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입장하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이 번호로요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신고가를 이해해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세요. 그렇죠? 소통방에 들어오면 제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매매에서 얻고 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돈 외적인 거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뭐 이스트 소프트, 뭐 알테오젠, HLB 같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게,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똑같이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보실 거 없습니다. 그쵸? 지금 보합권 왜? 당연하다. 시장이 빠졌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안 빠졌거든요. 고가부터 빠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날에는 같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있지만 같이 빠진 종목들은 매물대를 맞을 수밖에 없고 매물대를 넘어가고 소화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최소한 그 바닥에서 반등 나올 때까지는, 그쵸,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이 하루 이틀 정도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이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쵸, 근데 그 베이스가 뭐가 된다? 에코프로 BM, 그쵸, 요걸 이용해서 가격대를 잡았을 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그쵸, 가격대를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단기 보유 전략에 의해서 매매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는 건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모든 매매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에 대한 디테일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요.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편집 시간도 그렇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진짜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가를 내가 매매할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는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내가 공략을 하게 됐고 이슈에 대한 해석, 그렇죠? 이유에 대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이 전망이 되는지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익혀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